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4월 21일 시장에 대한 특징과 내일장 관심 종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오늘 시장에서 화두가 됐던 것이 이제 미국이 금리를 과연 2.5%까지 상향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글로벌적인 이슈가 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2.5%가 나온다는 것이 지금 현재 이제 단기적으로 우리가 이제 내년까지 진행을 한다라는 얘기였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말이 바뀌어가지고 올해까지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뉴스를 통해서 좀더 상세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고, 자, 그리고 이제 리튬 가격이 최근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좋은 실적을 발표하긴 했지만 그만큼 이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부담을 느끼고 있는 형국인데. 자, 전기차보다는 광산주를 사야 되냐, 리튬 관련주를 사야 되느냐,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에 따른 부분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고요. 내일장 관심 종목까지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우리가 오늘 나왔던 뉴스 중에 요 뉴스가 오늘 나왔던 뉴스인데, 자, 물가가 너무 올랐다. 지금 이제 물가에 대한 경고는 제가 꾸준하게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죠. 그래서 현재 소비자 물가가 전년 대비해서 8.5%가 미국 증가하는 모습이었는데, 아직까지 사실 이제 금리에 대한 인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5월달 지표는 10% 이상이 찍을 수 있는 그런 쇼크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6월달부터 조금 낮아질 수 있는 그런 양상이 나타날 거라고 보고요. 이번에 이제 시카고 연은 총재가 얘기했던 것이 미국 금리가 2.5%까지 올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원래 올해 목표는 1.9%였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40년 만에 최고 인플레이션이 지금 오고 있다. 자, 예전에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드릴 때 미국의 증시가 한번 급락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물가가 10% 이상 넘어갔을 때 급락이 났다 했어요. 사실 미국은 전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 정도까지 인플레이션은 오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 고용이 중요하다, 완전 고용을 목표로 한다, 금리는 상관없다, 인플레이션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2월달, 2월 24일에 전쟁 발발 이후에 지금 미국에 대한 포지션이 완전 바뀌어버렸거든요. 인플레이션이 좀 과도하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2.5%까지 인상해야 된다는 가능성까지도 현재는 제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자, 그리고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미국이 원래 연초 뉴스는 뭐 내년에 2.5%까지 올릴 것이다. 그러니까 올해 1.9%, 내년에 0.6% 더해서 2.5%까지 인상 가능성을 얘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더 봐야 되는 것이, 자, 결국에는 그러면 2.5%까지 갈수 있느냐? 생각보다 상당히 적극적인 금리 인상을 해야지만 가능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다만 우리가 1.9% 이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봐야 돼요. 인플레이션이 지금 1.9%만 한다고 해서는 잡힐 수 없다는 부분으로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자, 우리가 요 내용을 참고하시고요. 미국에 대한, 그리고 대한민국 금리 결정 일정을 보면 지금 현재 5월 3일에서 5월 4일 날에 대한 부분이 이제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시기고, 이거는 여기 0.5를 할 가능성이 높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다시 한번더 6월달, 7월달, 9월달, 11월, 12월달 있는데, 자, 우리가 지금 5월달 0.5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6월달과 7월달에도 공격적인 부분을 진행을 해줘야 됩니다. 저는 6월달과 7월달을 합쳐서도 0.5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 정도로 상당히 공격적인 부분을 진행을 해줘야지만 연말 이후에가 조금 더 쉬워질 수 있거든요. 지금 미국은 2022년도는 금리 인상이 한 해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2.5까지는 이 일정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생각보다는 빡빡해요. 그러면 0.5를 3번 정도는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0.5를 3번 정도 하고 나머지 0.25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공격적으로 하기가 어렵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연말 11월, 12월 달에도 한번 할 거고요. 그리고 5, 6, 7월 달에 할, 9월 달에도 그럼 한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 이제 기술주 및 성장주들에 대한 상승폭은 좀 더 제한될 가능성이 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유동성이 조금 줄어든다는 측면 하에서, 전제 하에서 지금 시장은 조금 봐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시장에 대한 방향성이 쉽게 잡히지 않는 것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미국의 금리가 이제 대두가 될 수밖에,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리고 미국의 금리가 움직이면서 국내 금리도 함께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미국의 금리가 0.5입니다. 0.5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2%를 나머지 기간 동안 올려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일정이 상당히 빡빡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미국이 5월달 그리고 7월달과 8월달에도 금리 인상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봐야겠죠. 다만 우리나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미국처럼 빠른 금리 인상은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은 완벽한 시장 론자에 대한 성격으로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금리를 어차피 인상을 해서 물가가 안 잡힌다고 봤을 때 오히려 물가는 그냥 올라가고, 대신에 이제 기업들에 대한 부분에서 낙수효과를 노리는, 그러니까 극과 극에 대한 그런 뭐랄까 소득에 대한 수준 자체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이는 그런 정책적인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앞으로 5월달, 7월달, 8월달, 12월, 11월, 그러니까 5번 정도 남았는데, 자,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은 5번 중에서도 최소 2번 이상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7월달, 8월달 중에 한 번, 10월달, 11월달 중에 한 번, 그 5월달에도 하고요. 그럼 최소 3번은 해야겠죠. 그런 인상 가능성은 열어놓고 봐야 되지 않겠냐. 유동성 축소에 대한 측면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달러에 대한 강세가 이어지는데, 그런 달러에 대한 강세도 좀 더 이어지는 양상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오늘 이슈가 또 됐던 것 중에 한 개가 테슬라가 리튬 가격 급등이 나오면서 광산기업을 인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니켈 가격이 현재 급등을 하면서 반도체에 의해서 배터리 사태가 우려화가 되고 있다. 결국 지금 우리가 이제 그 테슬라 같은 경우 리튬 인산철 배터리에 대한 부분 자체를 강조를 하고 있는 시점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리비안 CEO도 얘기하는 것이 리튬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 왜냐? 전기차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늘어날 거라고 보는 거예요, 다들. 그러면 전문가들도 얘기하는 것이 테슬라가 트위터보다는 광산기업을 인수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전체적인 이제 철강 가격들에 대한 상승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요. 우리가 앞서서 광물 종합 가격 흐름을 한번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도 여기에 이제 이미 작용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전쟁에 대한 부분도 작용을 하다 보니까 메이저 금속이라든지 희귀금속, 그리고 광물에 대한 종합지수를 보더라도 꾸준하게 우상향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러면 이런 리튬 가격도 최근에 우리가 이제 일주일 정도만을 본다면 가격은 조금 빠졌어요. 빠졌던 이유가 지금 현재 이제 중국이 도시봉쇄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수요가 그 전주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조정이 나타나는 거지, 추세적인 부분에서는 여전히 우상향을 좀 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전기차에 대한 부분에서 배터리에서 가장 큰 역할을 차지하는 것이 리튬인데, 리튬 가격 상승 자체가 그러면 우리나라에 대한 2차전지 기업들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야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는 가격에 대한 부분에서도 서로가 이제 책임을 전가하는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현대차의 입장에서 본다면 리튬 가격이 인상됐으니까 밑에서 2차전지 기업들이 우리 인상됐으니까 인상한 만큼 돈을 좀 쳐주세요. 현대차는 안 돼, 너희가 해결해. 그래도 일부 좀 쳐주세요. 그렇다 보니 가격이 조금씩 상승을 하는 부분은 확실히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가격대에 대한 변화 자체는 앞으로도 이슈가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2차전지에 대한 부분은 감안해서 볼 때 조금은 우리가 적극적 매수는 조금 어렵다. 저는 오히려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더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다시 한 번 더 이런 리튬에 대한 가격 부담이 됐을 때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시장에 대한 부분에서 대체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시각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오히려 우리가 해석을 할 때는 2차전지 시장에 대한 소강 상태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뉴스라고 봐요. 그래서 현재 2차전지 기업들이 전고점을 돌파해서 넘어갈 수 있는 기업들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런 기업들은 트레이딩 관점에 접근해야지 거기서 우리가 큰 비중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저는 좀 더 지양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전기차에 대한 다른 여타에 우리가 뭐 지금 최근에 제가 말씀드린 PCB 관련이 두 배 이상 올랐지만 그런 기업들은 아직도 성장성이 있다고 보고 또는 다른 여타의 지금 현재 전기차 부품주들이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대안주를 좀 더 모색해보는 그런 전략적인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마찬가지로 리튬 말고도 니켈 그리고 이제 망간 이런 것들도 지금 우리가 2차전지 안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금속들이에요. 그런 금속들에 대한 가격도 좀 더 눈여겨보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이렇게 보셨고요. 저희가 이제 전방송사에서 수익률 1위를 제가 기록을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한국경제TV 월요일 밤 7시 반에 방송을 하고 있고 매일경제, 서울경제, MTN, 머니투데이 방송 모두 다 제가 1등을 찍고 한국경제 스카웃이 됐는데 내용이 좋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남겨주시고 자 장안의 화제 자 내일장 추천주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세 가지 종목 준비했는데 카프로, 태경산업, 아비코전자 같이 보겠습니다. 우선 아비코전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PCB 관련된 차량용 PCB 관련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제는 DAP, 오늘 아비코전자 우리가 코리아 서킷 두 배 갔죠? 뉴프렉스 두 배 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비코전자 좀 더 신고가 가능성 높게 판단하고 자 태경산업 망간 가격이 상승하면서 수혜를 받는 기업이에요. 자 그리고 카프로는 이제 비료를 생산하는 기업 그리고 카프로락탐이라는 화학품을 생산하는 기업인데 요소수에 대한 대체제를 또 생산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기업에 대한 주가 변화 가능성을 좀 높게 보는데요. 차트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아비코전자인데요. 아비코전자가 현재 전고점 자체를 돌파를 시도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제 12,950원에 대한 부분 자체가 형성되어 있고 지금 업황에 대한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시점이라 보는데 자 아비코전자도 이런 모양이지만 최근 이제 PCB 관련주들 보면 심텍이라든지 대덕전자 또 이제 코리아서킷 자 꾸준하게 다들 우상향이 나오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충분히 아비코전자도 지금 차량용 PCB 관련된 기업으로서 COTG에 대한 부분에서 신고가 가능성을 좀 높게 판단을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태경산업 자 태경산업 같은 경우에는 망간 관련주로 분류가 됩니다. 망간 가격도 최근에 이제 꾸준하게 우상향을 좀 보이고 있는데 지금 비금속류에 대한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태경산업에 대한 주가 변화도 판단을 하면서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카프로 자 카프로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이제 많이 하락을 했던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카프로 락탐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줄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가격 주가도 꾸준하게 하락을 해왔고 자 여기서 이제 주가가 조금 바뀌어 나가는 시점이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카프로 같은 경우에도 주가에 대한 변화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보고 적어도 이제 전고점이었던 자리 5,000원대에 대한 돌파 5,500원대에 대한 돌파 가능성을 좀 더 열어놓고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내용들 한번 같이 보셨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많이 남겨주시고 함께 한번 해보고 싶다 현재 시장에서 좀 더 선택과 집중을 해서 4월달에 승승장구하고 있는 이상노하고 함께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59-0700이나 연락 주시면 제가 또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연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용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또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